네덜란드의 전통 음악은 지역 특성과 역사적 배경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전통 음악으로는 폴카, 왈츠, 그리고 노래가 있습니다. 또한 피아노, 바이올린, 아코디언 등의 악기가 전통 음악에서 자주 사용됩니다. 네덜란드의 각 지방마다 고유한 전통 음악이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의 문화와 역사적 전통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폴카는 폴란드 출신의 댄스 음악으로 주로 폴카 댄스에 맞추어 춤추는 데 사용됩니다. 폴카 음악은 주로 빠르고 활기차며 축제 분위기를 연상시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황홀한 소리의 아코디언이 특징적으로 사용되며 이탈리아, 독일, 슬로바키아 등 다른 유럽 국가들에서도 인기가 있습니다. 폴카 댄스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춤추는 데 사용되며 활기찬 분위기를 더하기 위해 종종 트랙춤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왈츠는 네덜란드에서 유래한 전통적인 춤으로 이탈리아의 베네치아 춤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왈츠는 3/4박자의 특징적인 리듬을 가지고 있으며 환상이 둥근 타원형을 그리며 춤을 추는 모습이 특징입니다. 네덜란드의 왈츠는 명판을 사용하여 춤을 추는 것이 일반적이며 매우 우아하고 우아한 춤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춤은 네덜란드의 다양한 춤 문화 중 하나이며 전통적인 의상을 입고 춤을 추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네덜란드의 전통악기로는 피파, 카럴, 악기요단에서 사용되는 소금 막대기 및 오르간, 스틸펜, 키덜, 살랭구리, 세미 디기리도 있습니다. 이 악기들은 각각의 독특한 음악 풍부를 품고 있으며 중세음악, 레네상스음악, 바로크음악 등의 장르에서 사용되어 왔습니다. 네덜란드의 카럴 악기는 풍부한 역사와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카럴은 네덜란드와 벨기에에서 인기 있는 전통악기로서 목판으로 만들어진 리코더와 비슷한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다양한 크기와 디자인의 카럴이 존재하며 일반적으로는 소형의 솔로 악기부터 대형의 앙상블의 일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사용됩니다. 카럴은 주로 브라스 밴드, 오케스트라 혹은 앙상블 그룹에서 사용되며 네덜란드와 벨기에의 전통 음악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악기는 다채로운 소리와 다채로운 음악적 표현을 가능케 하는데 특히 밝고 생동감 넘치는 소리로서 유명합니다. 네덜란드의 카럴 악기는 그 다양성과 풍부한 음악적 유산으로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오르간은 전통적인 파이프 오르간으로 유명합니다. 이러한 종류의 오르간은 파이프와 풍금 등의 다양한 악기를 사용하여 음악을 연주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러한 오르간은 종교음악이나 클래식 음악에서 주로 사용되며 네덜란드의 교회나 공연장에서 종종 만날 수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오르간은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해당 지역의 음악 문화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네덜란드의 스틸펜, 올소노운 에즈 스틸펜 또는 스틸드럼은 트리니다드와 토바고에서 발전한 태생이 있는 악기입니다. 스틸펜은 원래 기름 드럼 통으로부터 만들어졌는데 이후 20세기 초에 들어서 다양한 크기와 음역을 갖춘 다양한 모델이 개발되었습니다. 스틸펜은 일반적으로 다양한 음악 장르에서 사용되는 태핀악기로 귀하에게 감성적이고 풍부한 음악 경험을 제공합니다. 각 펜은 서로 다른 음정을 만들어내며 연주자들은 연주를 통해 다채로운 멜로디와 리듬을 만들어냅니다. 스틸펜은 국제적으로도 많이 사용되며 네덜란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키덜 악기인 드러머는 나무로 만든 작은 심지어 쿠만타 악기로 손으로 두드려 소리를 내는 악기입니다. 이러한 악기는 주로 페스트리, 네덜란드어로 페스트르리 음악에서 사용되며 소규모 앙상블이나 관현악단에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또한 피크 에르데란드, 노르트 브라반트, 브라반트와 림부르흔 지방의 플라크촌들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살랭구리는 네덜란드의 전통 악기로 19세기부터 많은 유럽 국가에서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 악기는 37개의 금속 줄이 설치된 특이한 형태의 현악기로 손으로 연주됩니다. 살랭구리는 주로 클래식 음악이나 레파토리를 연주하기 위해 사용되며 그 특이한 소리와 모양으로 유명합니다. 네덜란드의 세미디기라는 악기는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세미디기는 영웅 필프의 이야기를 담은 신드린 스타일과 함께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은 소리가 작아서 듣기 힘들 수 있지만 매우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네덜란드와 프랑스, 독일 등의 지역에서 여전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으며 세미디기의 멋진 소리를 들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